쇼 뮤직탱크 마지막 방송인 날인데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예, 힘이 많이 되고, 어쨌든 마지막 방송 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년 동안 진짜 이 무대를 아마 한 만 번 정도는 밟아본 것 같은데요. 항상 매번 떨리고, 항상 매번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예, 안 됐죠. 예, 9년 동안 하지만 가끔씩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요. 예. 이래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JTL 때는 거의 팬 여러분들이 20대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솔로 앨범 하면서 10대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예, 생기셨어요. 근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이게 거꾸로 갔는지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떤 노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 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10대 친구분들이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좋아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왜 마이크를 잡으면 진짜 소통이. 저희 그 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신데 항상 너무 잘 챙겨주세요. 지금 이제 안지 한 7년 됐나요? 나? 그죠? 6년?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진짜 되게 어색했어요. 굉장히 어색했어요. 특히 예전에도 물론 뭐 발라드를 부른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멤버들이 서로 이렇게 파트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곤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발라드라는 곡을 부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8년 동안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냥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막 가끔씩은 진짜 집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막 연습할 때는 장난식으로 막 춤추고 막 그랬어요. 블루스카이 같은 노래 막 춤도 춰보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웃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생각한 게 이제 밴드하고 마이크 세워서 조금 제가 이제 혼자 느끼는 건데, 좀 무대에서 왠지 좀 약간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게 밋밋하고 외로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밴드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 처음엔 아마 보시는 분들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야, 몸 좀 괜찮아졌어? 네. 쉬었어요. 네. 그 너무 오래 쉬어서 그래. 알았어, 우리 애, 우리 애야. 아, 정말요? 아, 귀여워라. 늦었다 빨리 가. 예. 늦었다 말이야. 제가 요즘에 고정으로 하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분 PD분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직접 또 찾아와 주시고 참, 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안녕. 찾아와 주시고 참, 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안녕. 제이테일 시절 때는 좀 교복 입은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요즘에 이제 교복 입은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또 약간 옛날 HOT 시절 때도 생각나고, 또 그 약간 환호성이 좀 틀려요. 20대 여러분들은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10대 여러분들은 오빠 힘내세요 막 이런 그런 좀 느낌. 제가 신곡이다 보니까 좀 더 애착이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좀 비장함이랄까? 딱 그 노래를, 그 노래가 딱 시작할 때 제가 무대에 서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 웅장한 느낌과 제가 좀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뒤에 현 분들이 진짜로 리얼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그 리얼한 그 현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귀로.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막 옛날에 그 SBT 시절이나 JTL 때의 그런 댄스곡 할 때처럼 그런 어떤 좀 약간 비장한, 예, 그런 게 좀 각오, 그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스테이지에 딱 섰을 때 그런 어떤 좀 비장하고 좀 그런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또 그런 맛에 정말 가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알려주시고 뭐 항상 기분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노래하다가 한 번은 라이브 하다가 가사를 진짜 잊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행복했어요. 사진 보여달라고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냥 승호 아니라는 건데 US 때부터는 썼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인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어떤 경영에 좀 기초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소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학생분들의 마인드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계속 차근차근 조금씩 예, 이렇게 계획해서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호 선물 받으신 거예요? 네, 이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방군 1조 이런 말도 제가 써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 자체니까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근데 HOT기 바랄 뿐이죠. HOT 바라보는 네, 다 좋아하죠. 언제 저는 뒤늦게 팬이 됐지만 마음은 절대 뒤지지 않고요. 오직 다섯 명만 원합니다. 다섯 명이 쌓인 CD 저도 없는데 갖고 싶네요. 예. 드려버려요. 아니. 저는 받으면 돼요. 예. 네. 요즘에 참 HOT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얼마 전에는 뭐 투표에서 가장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룹으로 뭐 뽑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난 창선. 예. 저 이번 주 세 번째 온 거군요. 악수를 계속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절대 아프지 마세요. 팬들 다 아파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막 방송 스케줄도 펑크도 냈고요. 또 팬 분들하고 약속한 것도 어긴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죄송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게 계속 활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활동을 접고 다시 좀 체력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활동을 접게 됐고 그리고 요즘에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팬분들한테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저도 안타깝고 팬분들도 항상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기보다는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많이요. 얼마나?
좀 많이 오전서부터 아침서부터 아침 8시까지 아 이쁘게 이쁘게 잡혀있는게 오빠 안녕하세요 맞죠? 오빠 사랑해요 하나 둘셋 사랑해요 이거 저번에 받은 거 뭔 살을 뺀다는 거지? 근데 별로 이렇게 살 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현진이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그런 거에 민감하신가 봐요 네. 저는 좀 살 좀 찌고 싶은데 마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요. 오빠 저 전교 1등 꼭 해서 성적표 보내드릴게요. 고등학생이요? 네. 민지요? 네. 행복하세요. 파이팅. 아 오빠는 살 빼라는 멘트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오빠가 멘트 해주면 뭐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성공하려고. 예전에는 무대에서 봐서 잘 못 봤는데 사인회 같은 데서는 자주 거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네. 네, 이름 미예요. 오빠 무슨 떡 좋아하세요? 떡이요? 저 가래떡이요. 이거 뭐예요? 감이죠? 네. 잘 맞추죠? 오빠 저 이번에 대학가 갔어요. 축하해요. 그렇지. Congratulations. 오빠 건강하세요. 너무 말랐어요. 네, 밥 줄게요. 네. 밥 많이 먹어요. 예. 제 데뷔 시절부터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봐 주신 그런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인회를 이제 계속 돌면서 좀 팬분들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많이 가까워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팬 여러분들하고 8년 동안은 그냥 그저 이렇게 가수와 팬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팬 여러분들 직접 보고 직접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요즘엔 이제 막 얼마 전에는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임신 뭐 축하해달라는 멘트 써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볼 때 아 이제 저도 저는 항상 나름대로 이제 제 마음속에 아 난 아직 20대 초반 청춘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뵐 때 가끔씩 아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도 또 아이를 가지시고도 저를 보러 와주시고 찾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이 네, 굉장히 뭐 이거는 표현할 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요. 민지요. 오빠 저 학교쯤 붙으면요 꼭 갖고 오빠 뵈러 올게요. 그래요. 오빠. 네, 오빠 감사합니다. 파이팅. 민지가 꿈이래요. 비디오 저널리스트인가요? 네. 아니요, 비디오 작게요. 네, 꼭 성공하세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오빠 살 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살 빼세요. 네. 지금 CD는 다 매진됐고 테이프밖에 없어서 테이프라도 사왔습니다. 승우 마누라라고 써주세요. 떨어졌으면 붙여야죠. 승우 마누라라고 써주세요. 승우 마누라.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또 약국 차리려고요. 쉬는 기간 동안 다 먹고 네, 내년엔 근육맨으로 돌아오려고요. 아니, 혜진 씨, 사인 오늘 몇 장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한 200... 짠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제 가요 프로 방송인데요. 조금 피곤하지만 얼떨떨하다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엄청난데요, 심장이 지금. 내가 평생 안 힘들었는데. 이제 8년 차 갔는데
그런 예, 긴장이 되고 예, 그게 아무래도 내 무대가 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오게 되시나 봐요. 오늘따라 좀 뭐 아쉬움도 있고 마지막 방송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항상 무대 설 땐 떨려요. 특히 생방송 정신이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고요. 다음 음악으로 나올 때는 조금 이제 방송할 텐좀 줄이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가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솔로로 앨범을 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이 가격이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같이 예, 지금 사장님이 지금 오늘 화장 안 하셨다고 화장을 하셨다고 지금 이제 안 세월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회사 같이 운영하게 됐고 정말 어떤 의리로서 같이 동업하는 그런 네, 정말 두터운 그런 친나 같은 그것이 있는데 솔로 앨범 내고 첫 방송했을 때 저희 이제 회사 동료 뭐 연예인 선배님들 뭐 다 오셔가지고 저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힘이 많이 됐었는데 또 마지막 방송에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예전에는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 다들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하고 맨날 일하니까 가족 같고 약간 딱딱하고 좀 이렇게 건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좀 그런 게 없고 서로 되게 위해주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으로 항상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연예인분들하고 좀 신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후배들하고도 좀 많이 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활동 시작하면서 딱 방송국을 갔는데 정말 김종국 선배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종민 씨하고 외에는 하나 만들고 다 거의 대부분 처음 보고 써 바꿔가지고 제가 또 워낙 스티가 좀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잘 인사를 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저 원래 전사 그냥 대기실 가면은 뭐 그나마 김종국 그 선배님하고 예, 종국이 형하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예능 프로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네, 많이 편했고요. 종국이 형이 떠난 이후로 또 약간의 어려운 상황인데 홍경민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복귀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인 게 예, 진짜 그 김종국 선배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선배님도 요즘에 이렇게 오시면은 뭔가 좀 이렇게 왠지 좀 소외된 느낌이 들고 사실 그 가요계의 이 데뷔로 따지면 우리 토니 군이 저보다도 선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가수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이 과거의 이 파릇파릇하던 이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도 물론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심적인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가워해요. 예,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만나니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굉장히 성숙한 음악 세계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그 블루스카이 같은 이런 음악의 어떤 그 깊이는 사실 굉장히 이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의 감성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장르인데 굉장히 요즘 아주 주목받을 만한 또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음악적 공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적인 공유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런 어떤 노력이 앨범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이제는 예전같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사랑받는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안 가죠. 안 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사고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지려고 해. 좀 남들은 좀 이상하게 볼 때도 있는데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예전에 강타가 갑자기 표현했던 생각이 나는데 강타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너무 행복하대요. 배가 너무 고플 때. 밥을 먹기 딱 그 직전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그 우리 이재현 씨가 강타 씨하고 그 그러고 보니까 예, 이제 강타 씨가 다음 주에 컴백인데 어쨌든 이렇게 엇갈리네요. 예,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바톤 터치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다음에는 좀 같이 한번 더 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강타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노래가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많이 됐고 재원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노래를 안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지 계속 이렇게 나중에 한번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저를 피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원이 음악을 좋아해요. 재원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사실 이번 앨범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 세 곡이나 써줬었거든요. 세 곡이나 써줬었는데 재원이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재원이가 곡을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아마도 재원이 앨범은 거의 전곡을 재원이가 썼을 거고요. 재원이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항상 뭐 전화 통화하면은 음악 하고 있고요. 뭐 가끔씩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기도 하는데 항상 만나면 음악 얘기. 요즘에 어떤 음악이 좋더라, 어떤 장르의 음악이 유행을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진짜 재원이만큼 또 관심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도 많이 없을 거예요. 앙드레님 선생님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 화려할 것 같아요. 예. 언제나 쭉 멋있고 예? 늘 저에게 잘해주시고 댄서나 코디나 다 모든 사람들 다 잘해요.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나쁜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외관상으로도 좀 약간 순해 보여서 미소 뭐 이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성격을 좋게 봐주신다니 예. 감사합니다. 요즘 가수분들이 그 창법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내시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한때 좀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내볼까 연습을 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누구? 서유석 씨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타일로 네, 앞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이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게 돼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예. 힘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잘 지금 견뎌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앨범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더욱더 좀 성숙해진 것 같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원래 안 떨리는데요 갑자기 떨리죠?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어요.